자, 이 사주는 호콩의 그 영화 배우 이연걸 사주입니다. 이연걸. 대단한 액션 배우입니다. 자, 이 사주 역시도, 이 사주 역시도 제가 돈의 팔자라는 이 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책이 중국 책인데요, 사실은. 여기 약 106명의 팔자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, 이 사주에. 그래서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고, 그 다음에 좀 세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, 이런 사주들도 좀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제가 예, 이 사주, 이 책에다가 쓸 정도니까 좀 꽤나 사주가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고, 앞으로 제가 통변을 이 사주에서 좀, 이 책에서 좀 많이 좀 인용을 해서,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통변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. 자, 제묘생이고요. 63년, 지금 현재 56세에 해당이 됩니다. 56세에 해당이 되는데, 액션 배우의 계보를 읽는다고 하면, 이소룡, 그 다음에 성룡, 그 다음에 이연걸, 이렇게 계보를 이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물론, 홍건보 이런 사람들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, 홍건보는 좀 조연 쪽이 많고요. 홍건보는 주연 배우로서 액션 스타는 이연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, 뭐, 심지어 미라3인가? 거기에도 진시황으로 출연도 하기도 했습니다. 저도 이연걸 영화를 여러 개 많이 봤는데, 대단한 그 액션의 어떤 그 좀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 중에 들어갑니다. 자, 일단 사주부터 분석을 하고, 나머지는 또 우리가 좀 다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자료를 찾아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토가 진으로 태어났어요.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자기월은 월지 자체로 격을 못 잡고 더군다나 무토 기토일간은 월지 자체로 절대 격을 못 잡는다. 그건 뭐냐,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자, 진월이니까 월, 개, 무라는 원래 분야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갑목으로 잡을 수도 있고 임수로도 잡을 수 있고 기토로도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. 자, 그래서 진술충요월은 여기가 9일, 3일, 18일 사령하기 때문에 올기가 아닌 경우에는 중기보다는 여기를 먼저 격을 잡는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1번, 이게 2번, 3번, 뭐 4번, 5번, 6번 이렇게 되겠죠.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항상 본기가 아닌 경우에는 투관된 것 중에서 강한 것으로 격을 잡아라.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. 자, 이 사주는 을목 무토기토는 어차피 격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. 이거는 그 다음에 을목을 잡으려니까 을목이 없고 개수로 격을 잡을 수밖에 없다. 물론 해묘 개수조차도 없으면 이걸로 격을 잡습니다. 이걸로 격을 잡는데 이런 경우는 편관을 볼 것이냐 정관을 볼 것이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. 삼합은 음양이 없기 때문에 편관으로 볼 수도 있고 정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나 어찌됐든 개수가 명확하게 투관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격은 편재격에 해당이 되겠다. 자, 그러면 재격의 성격 요인, 파격 요인을 우리가 한번 더 훑어봐야 됩니다. 재격. 편재격이나 전재격이나 격은 용신과 뭐 격과 용신은 그냥 재격이라고 한 군데 묶습니다. 똑같이 갑니다. 똑같이 가고 우리가 희기도 똑같이 가요. 대운의 흐름도 똑같이 간다. 그렇지만 정재격이냐 편재격의 차이는 성격, 그 사람의 성격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. 좀 정재격은 대단히 꼼꼼한 반면에 편재격은 호방하다. 돈도 잘 쓴다. 그 다음에 쪼잔하지 않다. 이런 의미고 정재격은 대단히 꼼꼼하면서 좀 쪼잔하다는 의미.
물론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고 정책기획은 또 안전 빵으로 갑니다. 정말 아니면 돈 따라서 두들겨 보고 끝나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서 가는 스타일이지만 편제는 그냥 좀 내질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 일단 재끼의 성격요인 파격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 용신하는 것은 정관이더라 하는 겁니다. 정관 항상 길격 중에서 가장 좋은 용신은 길격 중에 가장 좋은 용신은 격이 생하는 게 가장 좋은 용신입니다. 그래서 격이 생하는 정관이 용신이 되겠다. 자 이때는 항상 정관을 쓸 때는 식상이 없을 것, 식신상관이 없어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, 자, 편관도 쓸 수 있어요. 일단 재성이 생한 것도, 편관도 재성이 생하거든요. 그래서 편관도 쓸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조건이 따라요. 조건이. 재와 떨어져 있고, 이 말은 편관이 재성하고 붙어있으면 그냥 재생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. 편관을 쓸 수가 없어. 그런데 재와 떨어져 있고 천간에서 떨어져 있고 비겁이 있을 때 이때는 편관은 재와 재성하고 편관이 붙어있으면 재성이 편관을 생하는 재생살이 되지만 떨어져 있고 비겁급제가 있으면 편관은 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즉 비경급제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. 비경급제가 없으면 그냥 재생살이에요. 어?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이게 이런 경우도 되고 이게 1번 두 번째는 재살하는 경우 양인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 내격에서 양인격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제사라는 다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. 제사라는 사주는 다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사라는 경우도 된다. 세 번째는 재성을 생하는 식상 식신상관도 용신한다. 자 그 다음에 인성을 용신합니다. 인성 자, 식상을 용신할 때는 또 조건이 있겠죠? 뭐냐 하면은, 정관이 없을 것. 편관이 있을 때. 편관은 재산하니까 괜찮고요. 정관이 없을 것. 정관이 깨져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. 자, 그 다음에 인성을 용신할 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. 재와 인이 불애하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. 이들 경우는 대부귀한다. 정말 아니면 재화인이 떨어져 있으라 하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재화인이 서로 붙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작은 부자다. 소부라고 했어요. 그 다음에 천간에 식상 플러스 비겁이 있고 지지에 관살이 됩니다. 이때도 좋은 사주입니다. 고수에는 이게 대부귀한다 그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냥 승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임상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여섯 번째는 일간과 합한 경우. 이 경우는 양일간에 해당이 됩니다. 음일간은 정관하고 합을 하고, 양일간은 재성하고 합을 합니다. 그래서 재성 일간이 양일간의 경우는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. 바로 옆에. 바로 옆에서 재성하고 합을 한 경우. 이때는 이 돈이라는 것은 내 지갑에 있을 때 내 거예요. 남의 지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는 내 돈 아니잖아요.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통장에 있을 때 그게 돈이지.
그죠? 예. 내 지갑에 있을 때, 내 통장 안에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의 통장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일관각한 경우, 이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. 뭐 좀 더 분화되는 공급쟁지라도 식상이나 관살 있으면 승격이다. 자, 이 일곱 가지 항목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,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승격된 사고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골 사주는 여기 정인이 버티고 있었죠. 그래서 여기 인성을 쓴다고 그랬어요. 인성을 쓰는데 재화인이 붙어 있어. 여기에. 그래서 이 사주는 큰 부자는 못 되겠다. 소부에 해당된다. 보시면. 자, 이 사주는 또 용신 하나 더 있습니다. 뭐냐면은 이 관사, 이것도 용신이에요. 자, 이 무토가 호시탐탐, 이 급제잖아요. 호시탐탐 재성을 노리고 있는 것을 이 관살이 막아준다. 그래서 이 사주는 2차 용신까지 있다. 그래서 좀 보면 사주들이, 좋은 사주들은요, 그리고 한가닥 하는 사주,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한가닥 하는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용신이 1차 용신, 2차 용신까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방비가 다 돼 있어. 하나가 깨져도 하나가 다 도착, 잘 될 수 있게끔 방비가 돼 있는 사주들이 대부분이더라. 그래서 연걸 사주는 주인 사주에 들어가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운을 볼게요. 운을 보면, 자, 이런 운은 참 좋은 운입니다. 이때는 편간운이고요. 이때는 편간운이고, 이때는 편간운인데, 자, 이때는 격이 이때는 격이 바뀝니다. 이때 바뀌네. 이때는 편간격으로 격이 바뀌어요. 자, 이때는 정간격으로 바뀝니다. 왜? 지금 해명이 목국을 지는데다가 진토, 진호는 또 모양지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때는 정간격이 바뀝니다. 아, 이런 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그 중국의 그 무술대회를 출전했는데 5년 연속 우승했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직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단히 무술 실력이 뛰어났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예술 방면, 이런 쪽, 예체능 방면은 주로 인성에서 그게 나타납니다. 인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인성을 가지는 사람, 식신상관을 써먹는 사람들이 주로 예술 방면 이런 쪽, 뭐 예체능 이런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그쪽 반면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자, 정관이 왔어요. 네, 이때는 식상이 없이 정관이 오는 이 운에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16세에 데뷔를 해가지고, 이때 데뷔했는데, 이때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고, 29세에는 그냥 편제격이 그냥 기억 그대로 갑니다. 29세에, 개수가 보면서 이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무토, 이 급제를, 재성을 노리고 있는 것을 묶어줬다. 제끼에서는 비경급제는 귀신이거든요. 귀신이잖아요. 항상 호시탄탄 재성을 가져가라고 나와요. 급제가. 그래서 이 묶어줄 때, 이때, 좋았다. 그래서 이때는 황병홍이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.
그래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. 승승장구 여러 편의 영화를 예, 했고요. 그 다음에 자 임자령은 들어오니까 임수가 들어와가지고 또 재승운이잖아요. 그래서 자기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좋은 운이고 자 자등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운이에요. 자 제 기억에 자기 걸룩이 들어오고 또 자진합까지 해가지고 격이 대단히 강해지는 것은 있으나 격이 강해지는 것은 있지만 이 기토가 자기가 뿌리를 내리는 통근처가 약해집니다. 이게 그래서 이 진토가 월지 진토는 수로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지는 않습니다. 월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진토에 뿌리냈던 이런 것들은 약해지고 또 수가 왕해지면서 뭐가 만들어냐는 이와 같이 잠묘 행사를 만든다. 그래서 이영거리가 이 시기부터 뭐가 안 좋아지냐 건강이 나빠집니다. 대체적으로 젊을 때는 행사를 들어오면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생살 들어올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?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, 돈이 깨지는 사람도 있고, 또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그, 뭐,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. 즉 말하자면 행살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내가 감옥에 꼭 가서가 아니라 감옥 가 있는 것만큼 내가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좀 힘들다는 의미입니다. 그런 의미로 행살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 이때부터 건강이 나빠지고 이때도 신경을 넘어오면은 여기서 인성 용신을 묶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때도 건강이 많이 나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56세 해대 와 있는데 이때 지금 현재 이영거리가 지금 향한 10년 전부터 대단한 큰 병이 걸렸는지. 지금 뭐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그 이전부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병이 왔다고 보거든요. 자대응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70 노인네 모양 얼굴 모양으로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영걸은 이 형살이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건강이 확 나빠지면서 결국은 안 좋은 놈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영걸은 거의 활동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주 월급은 어느 정도 잘 생기고 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운에서 힘들게 하고 만들어 두면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. 예, 그래서 뭐 좀 액션 스타 성룡도 이제 많이 늙었고요. 성룡도 많이 늙어 60이 넘은 한갈이 넘은 사람이고 한데 그 개고는 있는 이영걸이라도 좀 건강을 좀 많이 해보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. 오늘은 이영걸 배우 이영걸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.